자, 매주 목요일 정호의만 곡 음감실, 음악 감상실이 열립니다. 자, 오늘도 정별, 음별, 가수 정홍일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 네. 여러분들 복잡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너무 잘 지냈고요. 네. 또 바쁘게 또 여러 이제 공연 준비하면서 또 연습 이제 돌입했고 네. 네, 정말 좋은 공연을 위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가 뭔가 조금 이게 준비하면서 물론 조금 애도 쓰지만 네. 굉장히 이 설렘 같은 거 그런 기대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긴장감 속에서 네. 굉장히 이렇게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그런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전의 삶들은 그런 걱정거리들을 되게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잘 되겠죠. 네. 잘 될 거야. 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뭐라고 해야 돼, 긍정적인 성향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오늘도 옷을 네. 올 블랙으로 입고 오셨는데요. 네. 아, 예. 이 뭔가 벌써부터 공연을 준비하는 이 홍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 블랙 하면 강한 이미지도 있지만, 적색에 못지않은 강한 이미지도 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돼, 결단 같은 느낌? 뭔가 이 결연한 느낌. 예, 결연한 네. 느낌. 아주 지금 그 어떤 각오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네. 검정이라는 어떤 무거움이랬잖아요. 네. 12월 13일. 네, 네. 12월 13일입니다. 결연한 이 마음을 네. 담아가지고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음악 가지고 오셨을까요? 지금 이제 완전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은데 네. 가을에 락 발라드가 잘 어울리거든요. 너무 어울리죠. 네, 네, 네. 물론 이제 락 발라드가 오늘 제가 선곡한 곡들은 락 발라드 한 곡이 있고 또 하드락적인 느낌이 있어요. 좀 강렬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곡들도 어떤 계절 못지않는 아주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두 곡 가타드의 음악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오, 가타드. 네. 오늘은 밴드 음악 네, 밴드 만나는 음악입니다. 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락 발라드 참 좋아하죠. 예. 가타드 좀 생소한데요. 네. 저처럼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밴드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가타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타드라고도 하기도 해요. 예, 이 팀은 92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스위스 밴드입니다. 예, 스위스 네. 분들이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떤 딥퍼플한 느낌도 있고요. 허쉬라는 음악을 또 재해석을 해서 네. 굉장한 눈길을 좀 끌었죠. 그리고 94년도에 두 번째 음반 다이얼 하드에서 스위스 차트 정상을 차지를 했고 또 판매고는 플래티넘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네. 단숨에 그 우리 스위스 하면 알프스잖아요. 네네. 알프스를 대표하는 밴드 예. 정말 대단한 밴드입니다. 제가 네. 너무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밴드이기도 하고 우리 파크하우스 제가 활동 시절에 거차드의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카피를 했었죠. 그렇군요. 네. 자, 알프스를 대표하는 밴드 고타드, 뭐 가타드라고도 네. 하는데요. 자, 그러면 첫 곡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첫 곡은 우리 비틀즈의 명곡 Come Together를 거차드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굉장합니다. 네. 함께 신나게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첫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고타드 버전의 Come Together. 와, 시원시원하죠? 시원하네요. 목소리가 너무 네. 섹시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목이 좀 잠겼었는데 노래 듣고 오니까 뻥 뚫리네요. 그렇죠? 굉장히 네. 어쿠스틱 기타로 시작을 해서 그 일렉으로 탁 시작할 때 그 짜릿함이 있어요. 네. 아니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아는 Come Together가 맞나? 네. 싶을 정도로 좀 생소하다가 야, 이제 중간부터 가슴이 뻥 뚫리는 연주와 노래 들으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음악을 잘 모를 때라 네. 이 Come Together의 음악을 비틀즈의 음악보다 먼저 거차드의 음악을 먼저 들었어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예예 그렇게 이제 알게 돼서 또 비틀즈의 음악을 들었는데 완전히 재해석을 한 것 같아요. 하드락의 어떤 느낌으로 네.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보컬의 목소리가 막 이렇게 까랑까랑하면서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좋아할 재질, 네. 약간 애절함도 느껴지고요. 맞습니다. 이 네. 보컬의 그 이름이 스티브 리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해요. 사실 한국 분들이 이런 목소리 성향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허쉬라는 곡을 또 들어보면은 네. 또 멋집니다. 이것도 저희 박하우스가 커버를 해서 공연을 또 많이 했었던 곡이기도 하고 많은 팬분들이 아마 이 곡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소리를 또 아쉽게도 지금 현재 들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 2010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또 떠났는데 아 제가 정말 안타까워했던 보컬리스트 중에 또 한 명이었죠. 왜냐하면 계속 그 이분들의 노래를 카피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네. 굉장히 큰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새로운 보컬 닉 마에더라는 분이 들어왔는데 저는 새 앨범이 발표했다는 거예요. 네네. 너무 똑같은 거예요. 스티비 왕 목소리랑. 그래서 네. 깜짝 놀랐는데 한참을 보니까 너무 똑같은 목소리라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차라리 좀 달랐으면 하는 거. 네, 차라리 좀 달랐으면 네. 더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자꾸 생각나니까. 예. 네. 근데 그 멤버들이 이분의 똑같은 목소리를 영입을 한 이유가 네. 너무나 스티브 리와 함께했던 그 시간이 슬프기도 하고 좀 왜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굳이 하기도 했을까라는 마음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네. 근데 또 다른 맛이 있어요. 또. 그렇군요. 예, 예. 자, 비교해서 한번 또 들어보신 것도 좋겠고 근데 또 뭐 모르고 들어도 그냥 뭐 고타드 음악이니까 네,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10년 안타깝게 이 스티브 리가 세상을 떠났지만 이어서 또 새로운 보컬 닉 마에더의 목소리로 고타드의 음악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곡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자, 두 번째 곡으로 그 우리 고타드의 음악은 사실 발라드 음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락 발라드 네. 음악이 많이 있는데 어쿠스틱 하면서도 그 하드락적인 발라드가 명곡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 홈런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2001년에 발매된 동명의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네. 멜로디가 굉장히 좋아요. 멜로디가 좋고 그 이 곡도 스티브 리가 불렀던 곡이기도 하고 어쨌든 가사 내용은 어떤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네. 그 음악에서 느껴지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홈런 하면 사실 우리가 뭐 네. 아시다시피 야구가 생각날 텐데 야구의 네. 홈런의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네, 네.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인생을 홈런을 한 방에 한 방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한 방의 홈런. 네. 이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스티브 리가 부르는 아주 애절한 홈런 한번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찾아보니까 네. 약간 요 제목 때문인지 무슨 뭐 스포츠 대회에서 네. 백뮤직으로 이 곡이 좀 쓰이기도 했대요. 그렇구나. 스포츠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뮤직비디오도 있는데 네네. 그 옥상 그에서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또 멋져요. 자, 그러면 또 뮤직비디오도 한번 보시길 추천하면서 자, 고타드의 홈런 두 번째 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래 남겨두고 가실 텐데요. 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월 13일 네. 단독 콘서트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예, 지금 이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연습이 주되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준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준비가 많아서 하지만 어쨌든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연에 항상 가상 이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무대를. 예, 그랬을 때 정말 멋진 공연이 되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13일 여러분 Only One 콘서트입니다. 네. 요게 이제 저도 어제 주워들은 건데 막 공연은 연습처럼, 네. 연습은 실천처럼. 예, 그럼요,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약간 오늘 그래서 홍일님의 눈빛이 좀 더 깊어졌군요. 지금 공연에 대한 열망과 예. 열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우리 또 홍일님의 단독 콘서트, 건강 관리 잘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멋진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타드의 홈런 연주와 노래로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주 기약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